하늘궁 의료대담 194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미국은 알파벳 숫자가 26개다. 1764년에 헌법을 처음 만들었다. 알파벳이 26개라고 해서 26조를 만들었다. 200년 동안 헌법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은 130조가 있다. 너무 많다. 마지막 3개 조항에 헌법을 바꾼 대통령은 바뀐 헌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다. 민주공화국이라고 국민을 팔아먹는 헌법은 필요 없다. 앞으로 헌법 1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18세부터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로서 매월 150만 원씩의 국민 배당금을 돌아갈 때까지 받는 중산층으로 보장받는다고 바꾼다. 기아들이 5억 명이 굶어 죽어가고 난민이 발생해서 흩어지는데도 우리는 전부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뭘 하고 사느냐, 이것을 되새겨봐야 한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태국은 헌법이 300조다. 왕이 있다 보니까 복잡하다. 영국은 헌법 자체가 없다. 법이 없이도 판례법으로 유지하는 나라가 영국이다. 우리나라 법은 용서할 수 없는 법이다. 어떤 집단이 만들었든 간에 이 헌법은 폐지하고 다시 재헌을 하려고 한다. 미국처럼 헌법이 26개만 있으면 단순하면서 강력하다. 우리나라 법으로는 희망이 없다. 시장 선거의 여야 후보는 1300번 나오고 군소 후보는 거의 안 내보내준다.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영 방송국들도 안 내보내준다. 투표 자체가 여론조사인데 왜 여론조사를 자꾸 공표를 하냐 이 말입니다. 전부 불법입니다. 언젠가 역사가 언론과 중앙선관위, 국회를 심판할 것입니다. 신인이 와서 지켜보는데도 개망나니 짓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포장만 뒤집어 씌웠지 정말 양두구육이다. 국회의원이 많은 당에서 나오든 적은 당에서 나오든 후보는 평등해야 한다. 기호도 추첨으로 바꿔야 한다. 선거 풍토를 바꿔야 한다. 1번, 2번을 의원 수대로 정하면 안 된다. 후보가 된 이상 동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 군소 후보들에게 선거 자금을 보전을 해줘야지 여야 기득권들은 오히려 자금을 안 줘야 되는 것이 맞다. 근데 반대로 대통령 선거 때 여야에 500억씩 지원이 들어간다. 투표율 15%가 안 나오면 지원을 안 해준다. 왜 국가 예산을 그들 정치인들 선거에 지원을 해주냐 이 말입니다. 자기가 국회의원 하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된 후 3년 지나서 국가 부채가 360조 이상이 올라갔다. 급격한 상승세다. 2000조에 육박했다. 국가가 왜 돈을 못 벌고 빚이 급증하고 있느냐? 4대 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빚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바라보면서 총체적인 부정선거다.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고쳐내겠습니다. 거짓말하고 남의 표를 불공정하게 한 언론사들 뿌린대로 거둔다. 자승자박, 자업자득 전부 스스로를 올가맬 것이다. 방사능 물질은 반감기가 실제로 10년이면 많이 희석된다. 원자력 발전소가 왜 바닷가에 있느냐? 중수로에서 나온 것을 바다에 버리려고 있다. 전 세계가 해양 투척을 하고 있다. 일본만 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저 오염수 중에서 핵 물질에 관한 걸 뽑아낼 수 있다. 그것을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다.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면은
핵보다 더 좋은 원료를 알려준다. 공기에서 탄소를 뽑아내서 대량으로 만들어 연료로 쓸 수 있다. 사람 몸에 들어간 것은 빈이 됐다고 한다. 실제로 있는 일이다. 아주 죄가 많은 영혼은 금방 몸을 받을 수 없다. 그게 대기 시간이다. 대기하다가 보면 이쁜 여자가 보이면 꼭 거기에 들어간다. 그것이 빈이다. 상생시대는 수렵시대다. 이때는 고기가 빨리 상해서 내 것이 없는 시대다. 빨리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과 부딪힐 일이 없다. 상극시대는 농경시대다. 땅 따먹기 하는 거다.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 무극시대는 블랙홀이다.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중도라는 안경을 쓰면 유도무로 보이고 무도유로 보인다. 선이든 악이든 전부 중도로 보인다. 실제 경제는 심리경제다. 물질의 안경으로 보이는 게 물질경제다. 국민 배당금을 줘서 국민의 흥을 돋아주면 돈을 쓰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다. 마음 경제다. 마음에 따라 돈을 쓰고 안 쓰고가 달려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돈을 쓰고 아니면 돈을 안 쓴다. 백궁은 육체도 있고 동물도 있고 다 있다. 그러나 마음이 중도다. 너와 나가 하나라는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이 무극이다. 문제를 일으키는 인간이 없다.